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암 그 뒤에 몇 사람 있어요. 뒤에 용연파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병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충동질이에요. 그런데 왜 인사청문회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군인 월급으로 상상할 수 없는 두 자녀 해외 유학 비용, 금융거래 내역 개인정보 제공할 수 없다. 두 자녀 17년간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유학 보내고 서울 시내 아파트 두 채 사셨죠? 그런데 소득 근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 보고 오늘 답변하신 거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자녀 유학비용, 아파트 구입비용, 출처, 주식거래 내역, 혹시 해외에 집은 없는지 있는 것 같아요. 송금 내역, 못 밝힌 이유가 뭡니까? 만에 하나 여기 불법이면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즉강 끝, 취임 첫 야전 부대에 가셔가지고 즉강 끝 말씀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유엔사 교정규칙 안 바뀌었어요. 야전에 색깔립니다. 즉강 끝. 한 방 날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차관님 대답했어요. 즉강 끝은 구호다. 그렇습니다. 즉강 끝은 정치 선동 구호입니다. 가짜 평화를 깨는 가짜 용기. 허세죠. 그래서 제가 즉강 끝이 그나마 적을 대하는 기본 태도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케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즉강 끝. 잘난 국방부 지휘부의 즉강 끝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골프공 박스의 즉강 끝. 티샷은 즉각. 임팩트는 강력하게. 팔로스룸 끝까지. 공에다가 즉강 끝. 공 뒤통수 때리면 김정은이 뒷대가리가 깨집니까? 안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전에 존경한 한기호 의원 말씀대로 중간 간부 60%도 못 채우고 대한민국의 완편부대 어디 있어요? 다 간편부대. 그래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대면 보고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제가 저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답변 중에 답변 예, 중입니다. 저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장관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왜 이기느냐 물어보길래 북한은 최고 존엄이 한 놈이다. 우리는 최고 존엄이 5천만이다. 5천만과 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그렇지만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억제다.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억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그 압도적인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와 의지가 있어야만 적이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적강 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